사법학용은 이 법학용은 심지설이라 위심지 깊은 지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 천식문지하면 천식자가 그것을 들어가다 미혹부려야 미혹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요. 일체 성문과 벽집으로 경중에서 역소 불급이여 힘이 못 따라간다 이겁니다. 권위주의자 제도권 소성 어떤 제도권 속에서 아주 성직자라고 딱 이렇게 고정관념에 죽어 그 멈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역소불급이야.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 선근이 있다 하는 것은 뭐 돈 많다 뭐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평소에 마음이 착하다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무슨 지식이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진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환희심을 일으킬 줄 알고 거기에 뭔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뜰 줄 아는 그 사람이 성근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특히 법화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 사리불도 그대 사리불도 항상 오히려 이 경에서 이신 득이위연을 믿음으로서 겨우 이제 들어가거든. 하여 성문이 이리야. 하물며 다른 성문이겠는가? 사리불 지금 제일 아닙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사리불이 왕이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사에 아주 뛰어난, 우리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아주 제일인 줄 압니다, 사리불은. 사리불 믿어 겨우 믿을 정도다, 이거야. 근데 딴 성문이야 말할 게 있겠는가? 기여 성문도, 신, 불역으로 그 다른 성문들도 부처님 말씀을 믿는 까닭으로 수순 착용이 비기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전을 수순하는 것이 자기의 지혜의 분은 아직은 못된다. 그저 믿기만 하지. 지혜의 분은 아직 못된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설, 불가설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14비방장 내가 걸어놨죠. 요 밑에 보면 14비방장 여기서부터 이제 44번부터입니다. 이게 사문에는 없죠.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비방을 하면은 10종 과보장 저희 편은 이제 10종 과보장 그렇게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는 10종 과보장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14비방장입니다. 첫째 이제 사리부라 교만 혜태 교만이 1 혜태가 2 번호 쓰세요. 개악연자, 악연을 개교하는 사람 3, 막설 착용하며 그런 사람한테 이 경전 설하지 마라. 범부천식 4번, 탐착오욕 5번, 그 다음에 문불능해 6번, 듣고도 능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 6번, 그런 사람도 영물위설, 그런 사람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약인불신 요 7번입니다. 불신하고 불신에서 회방 착용할 것 같으면은 즉단 일체 세간 불종이나 세간 불종을 다 끊어버린다. 그 다음에 빈축하는 것 찡그리고 뭐 입 삐죽거리고 눈살 찌푸리고 뭐 지까지 이렇게 법화경을 알아가지고 법화경 공부하러 말이야 기도도 빼먹고 예불도 빼먹고 쫓아다닌다고 이래 사는 사람이 8번이야 14비방증이다. 이해 의혹이 이제 의혹을 품는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거 저 이제 법학이 이거 무슨 외도 경전 아닌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혹을 품으면 이게 9번이야 그거. 그 다음에 여당 청설 차임 제보하라 이러한 사람의 제보를 들어라. 그래서 제보는 이제 아직 뒤에 나옵니다. 약불 제세어나 약 늘도 후에 기유 비방 10번 비방이 10번이야. 여사 경전을 비방하거나 견유 독송 서지 경자하고 이 경전을 가지고 독송하고 쓰고 들고 다니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경천 업신이긴다 11번 그 다음에 증질 미워한다고 지금까지 뭘 알아가지고 참 법하게 책도 무겁고 많게서 그래 들고 다니면 증은 12번이고 질이 13번이요.
요걸 이제 증선, 질선, 그래요. 착할 선자 붙여가지고, 선한 일을 증, 묘하고, 선한 일을, 이 법학에 관한 선입니다. 선한 일을 질투하고, 그 다음에 이회 결한, 한을 품는다. 이거 한선, 그래요. 착할 선자, 한선. 한을 원망하는 거예요. 선한, 선을 참 원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괜히 한 품어요. 그 사람들 많죠. 살다 보면 주변에 도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특히. 예. 그럼 뭐, 지가 못하고, 지가 안 하고 하면은, 또, 지도 하느라고 하는데, 도반이 더 잘하거든. 그럼 한 품는 거야. 그럼 뭐, 어쩌다가 병이 나서 못 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슬며시 하게 돼. 이런 게 전부 한자, 한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잘못되고, 뭐, 공부 안 되고, 못하면, 뭐,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한선, 그래요. 용어로. 하나를 한자, 선할 선자. 선을 그렇게 하나하는 사람도 있어. 참, 인간 심리를 이렇게 그려놨어. 대단해요. 대단해, 부처님. 차인죄보를 예금 부청하라 그래서 이 사람의 죄보를 너는 지금 다시 들어라. 이건 이제 죄보라고 해서 너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한마디로, 이치를 등진 사람, 영리하는 사람, 이치를 거슬려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이치를 덮어놓고 막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치를 아는데 그걸 무시하고 거슬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이치를 몰라서 무지막지해서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이제 등지는 거야. 또 순리를 등지고 진리를 등지고 참이치, 바른이치. 진리가 뭡니까? 참이치 아닙니까? 참되고 바른이치거든. 그런 것을 등진, 원리와 이치를 등진 그런 사람들의 과보. 십종 과보장. 그래서 저 옆에다 십종 과보장이라고 쓰세요. 147원부터. 긴 명종의 아비지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급을 갖추고 급진 갱생이라 일급을 다 받고 나면은 급이 다 하면 다시 또 태어나. 이와 같이 전전해서 무수급의 이르리라. 지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축생에 떨어져. 십종 과보가 참 지옥에 간다는 거 그게 1번입니다. 147번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축생에 떨어져서 야구야간 요게 2번이에요. 십종이라고 했으니까 번호를 붙여줘야죠. 만약에 개나 야간 이런 것들이 되면은 기형이 굴수요. 이건 아주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여유고 한 것을 굴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담계라 검고 뭐 그 문둥병 옴 이런 게 다 이게 개로 뭐 야간으로 들깨 야간은 들깨라고 하죠. 승양이라고 하는데 개나 승양이로 태어난 것만도 참 큰 잘못인데 거기에다가 검고 옴과 버짐과 문둥병 이런 것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인소 속여요. 애들이 그냥 희롱해서 때리고 놀리고 그냥 발로 차고 몽둥이질하고 그게 이제 초교예요. 우부위인이 또 다시 사람들의 오천한 바가 되어서 상곤 기가래. 싫어하니까 뭐 밥을 줄 테 있나 항상 곤하고 기가래. 그래서 고륙고갈이야. 그래서 생수 초독하고 살아서는 아주 심한 독을 받고 죽어서는 와석으로 이제 덮여 있는 거지. 돌이나 뭐 기와장 가지고 대충 덮어놓는 거지. 흙으로 덮지도 않고. 하나니 단 불종으로 수사 죄본이라 부처의 종자를 끊는 까닭으로 이러한 죄보를 받나니라. 그렇습니다. 부처의 종자라는 게 진리거든요. 참이치를 던진 사람은 꼭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뭐 부처님 비방했다고 부처님이 우정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처님 자비는 그런 게 없거든요. 내가 중국에서 치료를 봤는데 마침 4월 초팔 날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 이제 사장이 와가지고 에이 중국 놈들 나쁜 짓 많이 하더니 부처님 화내시는 것 같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 화내실 분이 아니다.
어찌 부처님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럴 능력도 없고 화도 내지도 않는다. 그렇게 했어요. 이건 저절로 돌아가는 이치지. 그래, 진리를 등지고 살면은 이제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제보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뭐, 부처님도 죄 받았다. 다른 종교는 사정없이 죽이고 그 어떤 그 뭘 하지만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코지를 하지만은 불교는 인위적으로 해코지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스스로 받지. 무슨 부처님이 무슨 해코지를 하거나 보살이 무슨 벌을 주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경전이 없습니다. 약자 낙타거나 요거 3번입니다. 만약에 낙타가 되거나 혹생 여중 당나귀에게 태어나면 신상 부중하고 몸에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을 장치에 그런 데다가 그냥 회초리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지. 예. 단염 수초여 영무소진이라.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이 구절입니다. 단염 수초여 영무소진이라. 아, 축생이 되면 생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물과 풀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 없어. 이게 동물의 삶을 요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우리가 먹고 입고 의식주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염 수초의 영무소지.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그 나머지 모르면 동물하고 똑같죠. 동물도 뭐 저 날아다니는 새도 기어다니는 개미도 자기 의식주는 다 잘 해결해요. 너무너무 해결 잘해요. 사람보다도 해결 더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해결해요.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다니는 뭐 벌레나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돼가지고 의식주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 뭐 무슨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 이런 구절들이 이게 동물의 삶을 묘사한 것 같지만은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꼬집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방사경고로 획계했습니다. 이 경전을 비방한 까닭에 죄를 얻는 것이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경전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이치라 이 말이 이치. 예. 법화경 비난했다가 아니고 진리를 등졌다. 진리에 거슬렸다. 영리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유작 야간 요건 이제 4번입니다. 승양이가 되어가지고서 레입치락이라 마을에 들어가면 신체 계라야 몸에는 문둥병 옴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우무 일목이 어쩌다가 또 눈마저 하나 없다. 그래서 이제 동자들이 아이들이 그냥 그런 거 보면 가만 안 두죠. 때리고 뭐 차고 그랬었지. 그래서 수제 고통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네. 혹시 치사에 그러다가 죽기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십종과보 중에서 다섯 번째 어차 사이에 이것들이 죽고 나서는 갱수 망신이 큰 구렁이가 돼. 구렁이가 되어서 기형이 장대 500유순이야 돼 길이가. 농의 무적이요. 이건 이제 뒤뚱뒤뚱 하면서 굴러가는데 발이 없으니까 간 꼴이 또 우습다 이거예요. 그게 농애입니다. 어리석을 농 어리석을 애짠데. 완전 복행이라. 계속 배로 가죠. 복행타가 이제 소충지 소 잡식해서 작은 벌레들이 그걸 또 뭐 먹을 거라고 이제 뜯어먹죠. 그래서 주야 수고해 주야로 고통을 받으며 무유 휴식하는 휴식할 길이 없나. 방사경고로 횟죄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약도유인이라도 만약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재건이 암둔이야. 모든 육건이 암둔해가지고 캄캄하고 둔하고 뭐 도대체가 난 놓고 기억자도 안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좌누연벽. 좌는 이제 난장이고 연벽은 이제 절고. 또 농맹배구 눈물고 귀물고 또 곱추. 배구는 곱추를 말하는 거예요. 곱추가 돼가지고 유소은서를 은불신수라. 그런 사람이 뭐라고 옳은 소리 해도 아무도 믿으려고 안 해. 신수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구기상치 입에서는 항상
더러운 냄새가 나. 귀매 소착이면 거기 이제 귀매가 소착됐다 그래요. 거기에 뭐 귀신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데 빈궁 하천에서 위인 소사라 사람들이 부리는 바가 된다. 다병 소수 아주 그 병이 많고 조갈증 나고 목마름증 나고 뭐 그래가지고서 무소이호에 그런 고통을 받는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 무소이호에 의지할 바가 없고 수친부인이라도 비록 사람들에게 가까이 지가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 그 관심이 없어.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뭐또 갖다주고 뭐 심부름다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야. 자꾸 멀리 하는 거야. 저절로 그렇게 느껴져요. 느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덕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냥 아무 말 없고 뭐 주지도 않고 하는데 왠지 가까이 하고 보고 싶고 보면 좋고 편안하고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럼 뭐 갖다 주고 뭐 알랑 하고 그래도 싫은 거야 왠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를 잘 알아가지고 내가 모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치를 아는 거야. 그래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환히 밝으면 더 좋고 그건 이제 정말 뭐 바람직한 거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인들의 후배가 됐으니까 그런 다양함이 있는 거예요. 성인의 선배가 되놓으면 그런 가르침을 못 받는데 성인들의 후배가 되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마음은 뭐 도처에 널려있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말세에 태어난 복이야. 나는 그 참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스님 하면 내가 대스님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대스님 가르침 몰랐을 거 아니에요. 무슨 또 다른 소득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임재스님 선배 같으면 임재스님 가르침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후배가 된 게 만문도 아니야. 그런 이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야규 소득이라도 뭐 소득이 좀 있어.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해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신부 망설여 곧바로 금방 심장은 곧바로 금방 다시 망신해버려 잃어버려. 약수 의도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의사 노릇을 한다 이거야 뭐 침을 배우고 뭐 진맥도 배우고 무슨 뭐 안마도 배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의도를 의술을 이제 배웠는데 순방 치병해도 그 방문대로 약방문이나 방법대로 병을 다스려도 갱증 타지게 그 사람 병 전한다 해서 하는 거야. 어떻게 된 신발이야. 낫기는 고사하고 병 전한다고 막 고소해서 하고 야단이야. 그래갖고 잘못하면 또 치사까지 한다. 만약에 자기에게 병이 있으면 무인 구려요. 남이 이제 치료해주지도 못하네. 설복 양약이라도 설사 양약을 먹는다 하지라도 이부 증제 증극이 더 한다 이거 병이 더 이제 심해간다. 약타 반역과 타인의 반역과 겁초 뺏어가고 가로채가고 하는 그 겁초라고 그래, 초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도하는 그 훔쳐도 가고 하는 이와 같은 등재의 행리 기양하나니 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약타 타인의 반역 타인의 가로채고 뺏어가고 타인이 절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횡리는 뒤집어 쓴다 이 말이야. 그 옆에 있다가 그 재앙을 뒤집어 쓰게 되나니 참 재수오모르면 이렇게 되죠. 그 재수오모르는 게 달리가 아니고 법학에 의하면 이치를 등지고 사는 사람 그런 말이 진리를 등지는 사람. 여사죄인은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여사죄인은 영불견불이야. 영원히 부처님을 못 봐. 중성지왕이 설거교화하더라도 여사죄인은 상생난체, 팔란체에 태어나. 불법하고 만나기 어려운 여덟 가지 조건에 태어나. 그래서 광농 심난이여 미치고 정신 이상이 되고 귀머거리도 되고 그래서 마음도 어지러워. 영불문법이 그래서 영원히 진리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며.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무수급에, 무수급 항아사에 생첩 농아,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농아가 돼. 재건 불구요. 그래서 상체 지옥을 여유 원관이요. 지옥에 항상 가서 놀기를 무슨 뭐 저기 저 공원에 가서 놀듯이 그렇게, 뒤산 공원에 가서 놀듯이 그렇게 그냥 저기 집 드나들듯이 한다. 여제 악도를, 여기 사택이 악도에 가기를 자기 집에 가듯이 한다. 그래서 타려 저구. 이게 이제 낙타, 방나귀, 돼지, 개 이러네요. 시기, 행체라. 그들의 삶이 바로 그가 행하는 곳이다, 사는 곳이다. 그래, 이치를 모르면 동물과 같다. 동물의 삶과 같다. 개돼지 삶과 똑같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딱 맞아요. 방사경고로 획제이었습니다. 참, 이 법화경도 아주 매정하고 무섭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약들 위인은 만약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맹농 음아 하고 빈궁 제세요. 빈궁하고 여러 가지 쇠퇴하는 것으로서 이자 장엄이요. 이런 걸로 장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교는 장엄이란 말을 잘 쓰니까 노맹 음아 빈궁 제세 이런 걸로서 스스로 장엄했으며 수종건소, 수종병, 뭐 조갈증,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온병, 나병, 뭐 헌대, 등창, 옹저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죠. 여시 등병으로서 이위 이복에 그것으로서 옷을 삼고 살아간다. 신상치차하야 몸에는 항상 냄새나는 곳이 있어서 구에 부정하며 심차악연하여 거기다가 또 자기 소견에 그냥 깊이 집착해가지고 정이 지내야. 그 지 생각하고 다르면 그만 화를 부르 낸다 이 말이야. 증익지네요. 그런 사람들이 또 지 소견은 좁아 터져가지고 딴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딴 사람 소견 들을 줄 모르고 주변에 그런 사람 많죠. 진짜 악연해요. 증익지네요. 화만 버럭버럭 내서고 나이가 들었고 하니까 뭐 어떻게 또 갈굴 수도 없고 음욕은 치성해가지고 불태 금수요. 금수도 가리지 않는다. 방 사경고로 획제 여신이라 10종 과보가 여기까지입니다. 10종 과보장 고사립을 하사대 방 사경장 이경을 비방하는 사람은 약설 기재하건대 그 죄를 만약에 다 설한다면 궁급부진이라 겁이 닿을 때까지 설명해도 다 못 설하겠다 이 말이 이시 인연으로 아고 어여 내가 진실 그대에게 말하오니 무진전에 막설 차경하라. 아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무진전에는 막 설창하라. 들을 만한 사람에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좋다고 해갖고 덮어놓고 공부하다가 요사하게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삿대게 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는 경전이다. 좋은 경전이면서도 위험성이 있는 경전이다. 그럼 여기에 무진전에는 막 설창하라. 전이 아니라 중이네. 무진전에는 막 설창하라. 그 다음에는 이제 들을 만한 사람, 가설자. 앞에는 불가설자를 이야기했고, 불가설자의 과보를 이야기했고, 여기는 가설자, 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이걸 이제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야규 이원이요. 그 정법으로서 자기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사람이 이원입니다. 무슨 뭐 머리 초롱하다, 무슨 뭐 다 외운다. 우리 어릴 때 강원에 있을 때 그, 강사 스님이 칠판에다가 칠원율씨 8구잖아요. 8구를 칠판에 딱 적어내려가. 적어내려가는데 강사 스님이 분필 딱 놓고 돌아앉으면은 돌아서면 우리를 보고 돌아서면은 그 학연도 딱 돌아앉아. 돌아앉아가지고 착 외워버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게 이건이 아니야. 그게 이거네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 여러 번 하는데 우리 같이 강원에 있었으니까 뭐 직접 눈으로 본 사람. 그게 이건이 아니라 정말 정법으로서 자기 발전을 위해 정진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그게 청명한 사람이고 그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 지혜 명료. 지혜 명료도 그렇죠. 담은 강식으로. 그 이제 안 되면 열심히 이제 담은하고 많이 그
공부하는 거죠, 강식. 억지로 하고 자꾸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담문 강식입니다. 그래서 불도를 구하는 자라서 여시 지인에게는 내가 위설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법화경을 세례주라. 약인정경 백천억부라고 억백천부라고 이게 이제 일찍이 억백천불 억백천이나 되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게 뭐 사람 사람을 부처님으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 성분하여 여러 선의 근본을 심어서 신심이 견고하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내가 미설이니라 예가이 위하여 설할지니라. 야인이 정견하여 사항수 자심하되 항상 자비한 마음을 닦되 불석신명하거든 내가 미설이며 예가이 위하여 설할지 것이며 야인이 공경하되 무유이심이야 두 마음이 없어 무슨 딴 생각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제 범우 속되거나 어리석거나 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독처 산택에 산택에 홀로 조용히 있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있으라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주라. 또 사리브라 약인 유인이 약견이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악지식하고 악한 지식을 악한 친구를 떠나버리고 선한 벗을 친근하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예가이 설할지니라. 약견 불자가 지게 청결해 지게가 청결해 마치 깨끗한 밝은 구수가 같아. 그래서 대승경견을 구하거든 이것이 지인에게 내가 미술이니라. 약인 무지하여 어떤 사람이 진심이 없어서 질직유연이라 아주 순박하고 곧고 부드러워 그래서 상민일체라 일체 사람들을 항상 어엿비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부처님을 공경하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예가이 그를 위해서 설할 것이다. 설할지요. 만약에 다시 어떤 불자가 대중 가운데서 청정한 마음으로서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은사로서 설법하는데 걸림이 없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이며 만약에 어떤 비구가 일체지를 위해서 사방의 법을 구해서 합정하여 정수하며 달락 수지 대승경전 대승경전을 다만 즐기고 수지하거든 하고 내지 불수 여경일계 나머지 경전에는 한 개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여경이란 소승경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 이 요이 불이 불요이 그랬죠. 유언으로 요이경을 의지하고 불요이경을 의지하지 마라. 대승경전에 이런 구절이 가끔 나와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 많고 많은 경전 언제 다 보겠어요. 그 중요한 것만 보라 그랬어요. 열반경에서는 여시 지인에게 내가 위설하라. 여인 지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불사리를 구하며 불사리 여기도 법신사리입니다. 법신사리는 대승경전을 말한 거죠. 구하며 여시 구경하여 이와 같이 경을 구해서 그랬잖아요. 이덕 정수 정수 이마에 받들어 가지며 기인이 불구 지구 여경하고 여기도 그랬네요. 그 사람이 더 이상은 다른 경전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미정염 외도 전적 더 이상 또 외도의 전적도 생각하지 아니하거든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위설을 입니다. 그 사람에게 설해주라 이거. 사리불에게 구하노니 아설 시상인 내가 말하는 이러한 모습 으로 불도를 구하는 자도 궁극부진이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다 하려면 끝이 없다.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 더 많죠. 긍정적이고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정법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많죠. 그러니까 궁극부진이라 그랬잖아. 구불도자도 궁극부진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등의 사람은 정능 신수하리니 고능이 믿고 이해하리니 신해하리니 참 경유하죠. 바로 신해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능 신해하리니 이렇게 참 이제 살짝 비춰주잖아요. 다음 품을 참 이런 것들이요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탐복을 해요 이런 거. 딴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의 할인이 저 앞에 왔으면 신수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석구석이
그 다이아몬드가 콱콱 구절구절이 낱말 낱말마다 경전 줄줄이 다 박혀 있는 거 이걸 다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눈에 띄는 것만 자꾸 이제 파내 가지고 이제 소개를 한 파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거기다 더 이제 보태고 더 이제 밝혀내야 할 그런 그 과제죠. 그렇잖아요. 뭐. 내가 어쩌다 하나씩 내 눈에 띄고 내가 고심하다 보니까 그래도 앞에 사람들이 미처 이야기 안 한 그런 것들도 여기 무슨 장 하는 건 이건 전부 내 창작이에요. 그 뭐 삼덕 하는 것도 수사친 삼덕 이런 건 너무 유명한 거니까 그런데 삼덕장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좋죠. 14번의 장 하면은 그 14번의 장 그 어디 있어? 대거 12덕 장 저기도 이제 장자를 붙이면 좋고요. 14비방장 10종과보장 이렇게 하면 분리해서 이야기하기가 좋은 거야. 부평형 이거 하더라도 그리고 단락이 탁탁 나눠져 있으니까 이와 같은 사람은 곧 능히 신의 하리니 여등 위설 그대 여당 그대는 마땅히 위하여 묘복 연화경을 설할지니라. 묘복 연화경 비유품 제3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참 사이사이에 너무나도 무상심심 민요법이 그 참 다이아몬드가 구석구석이 박혀 있듯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좀 푹 터지고 더 아주 투명하게 시원하게 꿰뚫어 봐서 다 소개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저희 숙제고 여러분들의 이제 숙제입니다. 오늘 부파경 비유품 마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Oh,